90만 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헝셩그룹입니다. 헝셩그룹, 은,는 자회사인 진장헝셩완구유한 회사는 완구 설계, 연구개발,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브랜드 봉제완구와 자체개발 전동완구가 있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스크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마스크 제품 라인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춘저우 제지트 어페러류한 회사는 헝셩그룹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브랜드인 제지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의류, 아동신발 및 아동가방 등을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11월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홍콩 지주회사인 헝셩그룹유한 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음. 대시 완구 제조업체인 헝셩완구, 완구 유통업체인 허셩트레이딩, 아동의류 제조업체인 제지트 어페럴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아동용 전동인형 등 봉제완구와 아동용 학습컴퓨터, 수류병용차, 토이 드론 등 플라스틱 완구가 있음. 재무 대시 완구 및 아동의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의 확대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영업활동상부, 대시 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었으나 양호한 수준의 재무 구조를 견지한 바 사업운용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원활할 듯. 대시 중국의 내수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화 제한 정책 완화 영향에 따른 완구 및 아동용 의류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성장세 보일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헝셩그룹의 시가총액은 3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헝셩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8위입니다. 헝셩그룹의 상장 주식수는 8282만 4,818주입니다. 헝셩그룹의 액면가는 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헝셩그룹의 퍼은 23.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0배, 4,1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9번지억 원, 50억 원, 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6번지억 원, 51억 원, 6억 원입니다. 헝셩그룹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번지 18%이고 유보율은 306.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셩그룹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01일로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헝셩그룹의 종가는 399원이며 주가가 헝셩그룹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헝셩그룹의 종가는 399원이며 주가가 헝셩그룹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헝셩그룹은 는 거래량 96만 8,8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8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9만 6,048주, 키움증권에서 18만 1,71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만 8,509주, 삼성에서 7만 7,38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만 5,7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만 5,581주, 한국증권에서 17만 1,5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6,085주, 삼성에서 10만 7,514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6,1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9,94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홍성그룹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